능력이 생긴 것 같아. 나타나라, 빨간색. 우와. 다시 사라져라, 빨간색. 있죠. 그거 초능력으로 그러기엔 좀 그런데. 그래, 초월할 초짜까진 아니고, 그래, 소능력자 정도는 되겠다. 나도 소능력 알아. 얘네도 소능력 갖고 있다. 평범했던 한강가. 그런데 갑자기 운석이 떨어진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두둥! 얘는 주진우. 갑자기 생전 공부한 적도 없는 토키어가 쏙쏙 들린다? 근데 말은 못한다. 얘는 전학생, 이름은 학생이지. 그런데 얘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뭔가를 마셔야 되고 별로 높이 가지도 못하지. 그흠. 얘는 마루, 얘는 미루. 얘는 쌍둥이 안에 닮지는 않았지 뭐. 얘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 몰랐지? 자, 여기 투명인간 됐지? 하하하하. 그리고 얘는 마루. 얘는 이거 코앞에 대면 움직일 수 있지? 근데 1kg까지만. 1kg, 1kg. 이들은 소능력을 갖게 되어서 아주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저들의 소능력을 노리는 악당이 있기도 하고, 초능력 사냥꾼 비밀연구소에 가기도 해. 이들이 겪는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해. 나도 소능력 가지고 싶어. 물론 막 대단한 초능력은 아니어도, 막 엄청난 소능력은 아니어도 우리 모두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소능력자지, 그치? 맞아 맞아, 난 노래를 잘하지.